소 시간입니다. 자, 이 무렵에는 졸업을 앞두거나 더 졸업이 예정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청년들은 자신에게 맞는 일터를 또 만나고 싶어하고 기업에서는 적합한 듯도 인재를 찾고 싶어하죠. 어,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부산 인력개발원에서는 이런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면서 그 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또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대한상공회의소 부산 인력개발원 정재은 원장을 모시고 자 부산 인력개발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원장님 인사드리죠.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상공회의서 부산 인력개발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우리 정 원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좀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우리 부산 인력개발원은 부산시 남구 용당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어, 중소기업의 인력년 해소와 지역 맞춤형 기술 력을 산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1991년도에 정부에 설립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비영리법정경제단체인 대한상공의소가 199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네. 우리 부산인력개발의 주된 역할은 맞춤형 신규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또한 기업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네. 아, 개원 이래 약 1만여 명의 전문 기술 인력을 배출하였고 약 6만 명의 재직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의 운영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동안에는 인력 양성 계획을 중앙 정부가 주도하여 수립하고 집행해 왔기 때문에 지역 기업에 맞는 교육 내용이나 시기와 지역적 수요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자체를 포함한 우리 지역의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지역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중앙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상공 해소 등 지역의 산업계가 중심이 되고 자치단체 노동단체 고용센터 등이 참여하여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네네. 이 기구에서 우리 지역의 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총괄적 기획과 음.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부산인력개발원은 2014년도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의 운영 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어 취업 연계형 전문 기술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맞춤 양성해서 지역 산업계에 공급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대학에 가고 싶은 사람은 대부분 대학에 갈수 있어 대학 진학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네. 졸업 후 취업이 안 되어 청년 실업률은 평균 실업률에 비해 약 3배 이상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노동시장 전망에서 어 전문대 및 대졸자 79만 2천 명이 네. 초과 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전공 계열별로 보면은 경영, 경제, 사회, 사범, 인문 계열 분야의 전공자들은 어, 인력 공급 과잉으로 심각한 구진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 기계, 금속, 전기전자 등 이공계 분야는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은 지역 노동 시장에서 이러한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취소화 시키는 제도라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부산 인력개발원에는 그 전문 기술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훈련 과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 예. 우리 개발원에서는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설계 가공, 전기, 전자, 자동화 분야 등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가 많이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네. 전문 기술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일학습 병행제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모집 중인 과정은 금년 3월 2일부터 교육훈련을 개시할 예정이며 네. 2월 말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접수는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학 자격은 만 15세 이상 미취업자면 누구나 가능하고 네. 교육훈련비는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아. 교육훈련 중 장려금을 월 20만 원 정도 지급하고 네. 식사 및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네. 부산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것과 또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즘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렇죠. 실질적인 기업 수요자 중심의 교육은 기업이 직접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기업이 직접 교육훈하는 교육훈련을 하는 것이 아닐 경우 네. 형식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일부 내용적으로 현장 실습 한다거나 현장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정도의 교육을 일반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러나 우리 부산 인력개발원은 전국적 기업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법정 경제 단체로서의 신뢰성과 규모를 가진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으로 타 기관에 비해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현장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현장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렇다면 내용적인 면에서는 차별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네, 네, 내용적으로 일반 네. 대학이나 타 기관에서는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 네. 즉,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이론과 실습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실시할 수 있는 석박사급의 우수한 현장 실무자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전공별로 기업체 요구 기술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을 편성하여 충분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식당, 강당, 헬스장 등 각종 편의 시설과 약 100억 원 이상 규모의 첨단 교육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수료 후 취업 시 네.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 차별화된 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네, 정말 메리트는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식당, 강당, 정말 네. 편의 시설이 있다는 게참 예, 메리트인 것 같아요. 예. 그 들어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으로 오는 학생들도 꽤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예.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요즘 저 어, 청년 실업에 대한 신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대학을 졸업하고도. 어, 실업 상태에 있는 미취업자들이 약 50%나 된다고 합니다. 네. 어, 이는 본인의 대학 전공과 실제 일자리 수요가 맞지 않는 소위 이, 이 수요 공급의 미스 매치 현상이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지원자 대부분은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네. 하루빨리 자기 자신만의 전문기술로 평생직업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네. 우리 부산 인력개발원을 찾는데요 네. 작년 입학생의 경우 어, 전문대 이상의 학력 소지자들이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어, 그 학력들이 좀 높아지고 있네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 입학 자격은 제한은 만 15세 이상 미취업자면 가능하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학력과는 상관이 없이 만 15세 이상이면 예, 예. 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시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어, 과정에 어떻게 면접은 보시나요? 예, 모집. 정원이 초과될 경우 추가될 인터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게 수료생들의 취업 실적이거든요. 예. 이게 어떻습니까? 예뭐 작년도 2015년 12월 말 수료생들의 취업 현황은 네. 그 대상자들은 현재 취업이 진행 중인데. 네. 현재 수료 약 2주밖에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 약85% 정도가 취업을 했고요. 아, 그렇군요. 어, 그 전년도에는 네. 수료생 402명 중 375명이 네. 한전, KPS 등 210개 업체에 취업하여 네. 보통 취업률 93.3%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네. 어, 이러한 취업 실적은 우리 지역 내 인력 수위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를 최소화,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아울러 우리 개발은 우수한 교육환경, 실무 중심의 유능한 교수진의 헌신적인 노력 등타 기관과 차별화된 교육환경들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금년도 교육도 이제 곧 시작될 텐데 금년 교육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금년도 교육은 3월 2일부터 시작하며 모집은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네. 지원은 인터넷 또는 방문 지원이 가능하며 교육비, 기숙사비, 식비 등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생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네. 더불어 교육생에게 매월 20만 원 정도의 훈련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숙사는 약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고, 네. 학생 식당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육기관 중 저는 생활 안전 보장에 가입해 주는 등. 전에 국비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취업이나 또 전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우리 원장님께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네.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에서 어, 독보적인 경쟁력을 키운다는 블루오션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아, 요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차별화된 역량이 없고 일반적이고 보편적 획일적 지식의 소유자들을 양산한다고 합니다. 아, 이러한 현상은 국가적으로도 양질의 인적자원이 축적되었다 기보다 아, 사회적 비용만 많이 투입되어 거품이 가득 낀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상공에서 부산 인력개발원은 아, 자기만의 블로우션 역량을 갖추어 취업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취업 연계형 전문 기술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산은 인력 개발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평생 자산인 전문 기술을 배워 평생 직업의 길로 갈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시설과 교육용 실습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어, 교육비 등 모든 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네. 어, 기타 우리 개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우리 부산 인력개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610-3120-3번, 어, 610-3120-3123번까지 전화를 주시면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 인력개발원의 정재현 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원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